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한국화 재료로 제주 바다를 그리려고 해요. 물감을 담을 그릇과 붓, 그리고 한국화 물감을 준비해 줍니다. 색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파란색, 핑크색, 노란색, 그리고 혹은 하얀색을 사용할 겁니다. 악유 반수를 해야 색도 잡아주고 종이도 이제 않아서 좋은데요. 추억의 바다를 그리려고 하니까 색이 여리한 파스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색을 만들어 줄게요. 큰 붓으로 베이스 색을 올려줄게요. 노을 진 색도 올려줍니다. 종이가 다 마른 뒤 두 번째 덧칠 색을 만들어 줄게요. 덧칠을 할 때 색 농도가 달라지지 않게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한국화 채색은 덧칠을 많이 해요. 조금씩 색을 칠하며 쌓아주는 방식이죠. 덧칠을 할수록 색이 깊어지는데요. 서양화 같은 쨍한 느낌은 없지만 깊은 매력이 있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색을 올릴게요. 서서히 바다로 사라지는 태양도 그려줄게요. 먹을 사용해서 산을 그려주겠습니다. 노란색과 호분을 사용해서 태양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줄게요. 아, 그 전에 오징어 배도 같이 그려주겠습니다. 배의 모습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요. 멀리 보이는 배의 빛을 그려줄 거예요. 태양도 그려주면 제주 바다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접까지 해줍니다. 랜도가 그림 옆에 와서 앉았어요. 졸린가 봅니다. 랜도가 옆에 있어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